안녕하세요. 제알람입니다. 요즘 제네시스 브랜드의 질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제네시스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등 수입차 브랜드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수입 자동차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올해 출시한 GV80와 GAT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GAT는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로 베스트셀링카 10위 진입까지 노렸으나 아쉽게도 11위에 그쳤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결과로는 막판에 제네시스 GAT에 뚝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최근 기아 카니발의 풀체인지 모델 출시와 현대 산타페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출시 등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가 높았던 차량들이 대거 출시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GAT는 새로운 변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바로 GAT 차량의 전기 모델과 스포츠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GAT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제네시스 브랜드는 최근까지 세단, SUV, 가릴 것 없이 라인업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GV80와 G80를 비롯한 중형 SUV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GV70도 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겠습니다. 물론 GV80에는 새로운 직렬 3.0 디젤 엔진이 최초로 적용했으며 그 밖에 다른 신차들도 신규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시켜 기존 엔진의 연비 효율성을 개선하는 등 현대자동차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른 해외 수입 자동차들의 다양한 파워트레인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당장 따라가는데 급급해하기보다는 당장에 있어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포기하더라도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의 먹거리가 될 전기차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먼저 고급 자동차의 입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 제네시스 GAT가 출시 전 전기차 모델로 추정되는 차량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네시스 GAT 말고도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는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둘 중 어느 차량이 먼저 출시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네시스 GAT의 전기차 관련 소식 말고도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모델 소식인데요. 과거 GAT의 스포츠 모델은 420마력을 품고 출시를 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던 것만큼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마무시한 자동차가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스포츠 모델이라고 해도 400마력을 넘는 차량들이 몇 없었는데 만약 소문대로 제네시스 GAT 스포츠 모델이 400마력이 넘는다고 생각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GAT 엔진은 GV70와 GV80와 동일한 3.5 가솔린 터보가 적용되지만 ECU와 흡기 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부품들이 고성능에 맞게 최적화를 통해 420마력의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동일한 엔진이지만 개조를 통해 엔진의 최대한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이 한층 더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자동차 브랜드를 살펴보면 같은 V6 엔진에 배기량은 좀 더 작지만 오히려 현대자동차의 엔진보다 월등한 고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아직은 엔진의 모든 성능을 과감히 실현시키려는 의지 또는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네시스 GAT의 스포츠 모델의 출시 준비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먼저 차량의 실내를 살펴보면 새로운 시트 디자인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시트 바깥쪽 라인은 스포츠성을 강조한 레드 스티치 및 바이핑을 넣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출시한 GV70의 스포츠 패키지 옵션을 기준으로 볼 때 해당 차량의 스포츠 패키지 적용 사양은
스포츠 시그니처 1에 해당되는 차량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스포츠 시그니처 2에 해당되는 시트는 과연 어떤 디자인이 될지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파이샷을 살펴보면 시그니처 1에 적용된 시트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같은 나파가죽 시트이지만 확실히 시그니처 1의 디자인은 단조로웠다면 시그니처 2 디자인은 퀼팅이 적용됨으로써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차량의 A필러와 B필러, 그 외로도 천장 모두 스웨이드가 적용된 모습을 포착이 되었습니다. 다만 내장재 소재 적용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앞서 출시한 GB70의 스포츠 패키지처럼 카본 내장재 및 엣지 무드 라이팅이 들어갈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외관 모습은 위장막으로 가려진 관계로 정확한 모습이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기존 모델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휠이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착된 휠은 19인치이며 타이어의 사이즈는 기존 차량과 동일하겠습니다. 포착된 휠은 T자 형태의 스포크가 서로 맞물려 역동적인 느낌을 주지만 스포츠성을 강조했다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남아있습니다. 휠캡 디자인은 기존 제네시스 차량에 적용된 휠캡이 적용되었는데요. 과거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에 적용된 휠캡을 적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남습니다. 스포츠 모델의 휠은 앞서 공개한 19인치 휠 말고도 20인치 휠이 있습니다. 확실히 19인치보다는 20인치 휠이 압도적으로 스포츠성에 걸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역시 현명한 옵션 선택을 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말고도 전체적인 차량의 외형 역시 변화가 있습니다. 앞서 출시한 GB70의 스탠다드 차량과 스포츠 차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범퍼 하단의 변화가 상당히 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 역시 범퍼 하단의 디자인이 좀 더 스포티하게 변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스포츠 모델의 디자인은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많은 G80 오너분들이 스포츠 모델의 외형으로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전기차 및 스포츠 모델 관련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스포츠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